아기 낳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복부, 그다음에 힘이 없는 다리 동시에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폼롤러 반드시 준비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운동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이거 준비해 주시고, 자, 발목 위쪽에 살짝 걸쳐 주세요.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처럼 들어 올려 주세요.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자 앞으로 당겨 했다가 뒤로 쭉 밀고요. 자 앞으로 쭉 당겨 주세요 하고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본격적으로 복근 강화 운동. 자, 2단계 운동이에요. 자, 무릎 발바닥을 땅바닥에 딱 붙이고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세우시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.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자, 팔을 앞쪽 가슴 위에 이렇게 나란히 모아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신 상태로 그대로 뒤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만, 너무 많이 넘어가거나 허리가 굽혀지면 무효. 자, 허리를 충분히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자, 그러죠. 자, 호흡을 내쉬면서 뒤로 넘어가시면 되고요. 천천히 앞으로 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반복하셨으면, 자 이제는 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. 자, 이것도 반복이 되셨다면 이제는 팔을 위로 그대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. 등 뒤쪽 근육과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한 동작이에요. 자,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앉아주세요. 자, 이렇게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리와 등 뒤쪽의 근육에 과도한 긴장으로 힘드실 겁니다. 자, 이 상태가 만들어지셨다면 팔을 쭉 펴고 네,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척추 가운데가 꽈배기처럼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리실 건데, 이렇게 팔만, 어깨만 돌리시면 안 되고요. 골반 양쪽은 바닥에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로 척추 중심이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많이 못 돌아갑니다. 그때 사용되는 근육은 등 뒤쪽에 가장 커다란 근육들이에요. 그 근육이 완전히 짜주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요. 허리와 날개뼈 안쪽 근육까지 완전히 사용되는데 시선 따라가시고요. 팔이 먼저 오거나 모아지지 않도록 그대로 신경 써주시면 돼요. 이때 복사근 사용되면서 다리로 중심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.